네, 안녕하겠습니다. 서둘러 싱츠를 만나보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. 그런데 야, 개 짖는 소리도 심상치 않더니 이 문구는 또 뭐죠? 아유, 느낌이 쎄한데요. 싱츠 한번 좀 보셔봐요. 저 여기 지금 싱츠 와 있네. 응? 네가 싱츠니? 싱츠야. 어? 아, 이럴 수가. 방금 나타난 얘 누구죠? 개요? 뭐예요? 개는 맞는 것 같은데 비주얼이며 짖는 소리부터 남다른 녀석. 이 녀석 이거 덩치가 상당한데요. 이거 새나게 맞죠? 동물의 한 거 아니죠? 야, 이거 진짜 언뜻 보면 사자인 줄 알겠어요. 덩치가 엄청 크네요. 체중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여튼 90에서 100. 100kg요? 네. 와, 몸무게만 100kg이라니 엄청납니다. 먼저 안전을 위해 녀석을 단단히 묶어놓고요. 조심스레 첫 만남을 시도해봤습니다. 잠깐만. 와, 너무 크다. 감독님이 다가갔는데도 요만하게 보이네. 군중을 압도하는 세나게 역대급 비주얼. 그리고 0.1톤 최고의 몸무게를 갱신한 소개합니다. 초대형 싱츠. 어쨌거나 저 만나서 반가워 싱츠. 제가 키우는 견종은요, 여기 국내에서 가끔 소개되는 그 카우카시안 오브차카, 아주 이 혹독한 곳에서만 살 수 있는 견종이에요. 이름도 생소한 코카시안 오브차카, 세나게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견종이죠. 러시아 품종으로 양떼들을 지키던 믿음직스러운 목축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양떼를 보호하던 녀석이라 위험을 느끼면 때론 공격적으로 돌변, 주의도 필요하다는데요. 그 외에는 용감하고 독립심도 강한 의젓한 녀석이랍니다. 다행히 낯선 제작진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얌전한 싱츠. 그래도 방심은 금물. 그런데 잠시 후 제작진에게 뭔가 보여주겠다는 보호자. 뭘까요? 이 개를 어디를 가나, 우리 저 이제 저희 집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촬영 다니시잖아요. 그러면 개가 딱 알아듣는 말 한마디 있습니다. 그 말은 다른 말 없어요. 뭐죠? 딱 개가 와서 공격하려고 하면 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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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 하시면 개는 바로 앉습니다. 내가 앉을 뻔했어. 천하 없는 말을 해도 안 돼요. 걔는 앉아는 알아요. 우리 싱츠 보세요. 그 앉죠? 앉아! 와! 앉아가 제일 중요해요. 그전 옛날에 기다려로 그냥 유행했잖아요. 지금부터는 앉아요. 기다려. 다들 들으셨죠? 어디까지나 싱츠 보호자님의 주장입니다. 출발하면 벌써 얘는 딱 일어나는 거예요. 싱츠, 출발! 이러니 아주 해병대요. 앉아 한번 해볼까요? 네, 예. 네, 한번 해보세요. 싱츠, 앉아! 울렁거리면서 앉아요. 예, 예. 싱츠, 앉아! 뭐야,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죠? 근데 울렁거리네요.